네, 다섯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님과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를 봐주시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세 가지 종목을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나이, 그 지역화폐 관련주인데요. 네. 네.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지역화폐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아주 안 좋은 악재가 터졌습니다. 지금 네. 그 경기도지사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도지사가 그 이재명 저기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해버리면서 네. 지금 그 공석이 되고 그 바로 이제 선거에 돌입되게 되었는데 지금 그 여당에서는 김동연 그 전 장관이 가장 그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근데 안민석 의원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 근데 지금 이 그 지금 자유한국당인가요? 너무 계속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현 이제 야당 여당이 되겠죠. 여당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인가요? 네. 의원하고 김은혜 전 대변인 의원이기도 하겠죠. 둘이서 지금 맞붙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토론을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 코나이를 찝어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이재명 경기도 전지사의 어떤 그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로 인해서 뭐 지역 항상 뭐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네. 지역화폐로 뭐 유효기간을 둬서 지급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렸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타겟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유튜브니 뭘로 다 생중돼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두 분 다 코나이를 때리고 계세요. 그래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거는 좀 심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안 쓸게요. 김은혜 의원이 그 진정한 지역화폐 구현을 회사라면 많은 지역화폐 혜택이 전통시장 상인 등 도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유승민 의원도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네, 되게 안 좋은 단어를 썼죠. 그리고 이 경기 인천 등 전국 56개 지자체의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사회가 그 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지역화폐가 많이 쓰인다. 이 논리보다 오히려 지금 이 토론회의 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리적 악재가 태어나게 됐다. 앞으로도 토론회가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된다면 그것도 하필이면은 이 그 딱 기업명을 찝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악재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심리적 악재가 크다. 아직은 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투자 의견을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실적은 나쁘지가 않은데 네. 이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적자였던 게 482억까지 회복을 시켜놨는데 네. 주가는 지금 계속 빠졌단 말이죠. 이게 지금 12개로 되어 있어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냥 한 9천 개를 쳐가지고 쫙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바닥이네요. 네. 지금 바닥이 붕괴되면은 네. 위험하죠. 네. 이게. 근데 하필이면 지금 그게 계속 거론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좀 일단 이 부분에서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고 네. 만약에 여기 뭐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된다. 그럼 이게 지금 두 분 다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손을 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더 악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 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보다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코나이 오늘 6%가량 현재 구간 빠지면서 24,900원 지금 선 지나가고 있는데 손절가 24,500원까지 잡으신 다음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은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인데, 코로나19 관련주 뭐 역시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K 백신을 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금 와서 이제 맞을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물론 K 백신을 만든다면은 역사책에도 남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연구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수익성과 사업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주식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존슨앤존슨은 어젯밤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가 얀센이죠. 얀센이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화이자가 있죠. 화이자도 코로나 백신.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백신을 이번에 개발했죠. 그다음에 에브비는 개발 안 했고 노바백스.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노바백스는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서 백신을 만들지만 존슨앤존슨은 얀센이라는 회사 하나로 설명될 수가 없는 회사죠. 우리가 뭐 베이비 로션이나 베이비 오일이나 기본적인 이런 화장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노바백스는 백신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차이가 노바백스는 이렇게 됐고요. 화이자는 안 빠지죠. 화이자 안 빠지고요. 존슨앤존슨은 신고가를 갔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유추해보면 되겠죠. 백신 하나밖에 없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백신을 만들었더라도 코로나19가 지금 그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니까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해서 제자리로 가는 반면에 다른 포트폴리오가 강한 업체는 백신이란 게 없어져도 백신이란 걸 쓰지 않고 맞지 않은 시대가 와도 다른 모멘텀을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노바백스조차도 저럴지언데 노바백스조차도요. 이미 백신을 개발했죠. 근데 개발도 안 한 상태에서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K백신의 어떤 부분은 노바백스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대신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뭐 한 단계 어떤 연구의 그 어떤 그 가치를 높이거나 경험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SK바이오로직스죠. 우리 지금 8개 남았습니다. 제넥신이 중도에 포기했고요. 지금 K백신 개발한다고 하는 게 8곳이에요. 지금 뭐 일동제약, 일동제약에서는 저기 치료제 관련해서 잘 엮어가지고 지금 수급 주체가 확 들어와서 지금 저렇게 된 것 같은데 K백신이 딱 8개 남았습니다. 그중에 SK바이오로직스 GBP510, 유바이오로직스 유코백19, 요거 두 개만 임상 3상 진행 중이에요. 이게 SK바이오로직스는 임상 3상 진행됐고요. 임상 3상에서 다 투여 완료했고 결과만 지금 종합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3상 그거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요 임상 3상 우리나라랑 그리고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부터 전 세계 글로벌 임상 3상 제일 빠르긴 해요. 나머지 6곳은 뭐 하고 있느냐? 셀리드는 지난해 11월 임상에서 2B상이랑 3상을 동시 신청했어요. 2상을 2A, 2B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상 후기랑 3상을 동시 신청했는데 3상이 대조 백신 부재 이유로 이것도 사실 봐준 거예요. 백신하고 대조하는 걸로 해준 거거든요. 편하게 그냥. 원래 백신은 위약, 가짜약을 넣고 그 해당 그 백신 후보물질을 해갖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환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럼 그냥 쉽게 해준 거예요. 기존 현존하는 다른 백신 갖고 그거 비교해줘라 쉽게 해준 거예요. 근데도 대조할 백신이 부재한 이유로 불승인 됐고요. 진원생명과학의 GLS-5310, 아이진의 EG-COVID-1 이거는 2A 이상, 1, 2A 이상 요 정도 수준이고 HK-INOEN의 INB-009랑 큐라티스 QTP-104, ST팜 STP-2104 이건 다 지금 1상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나마 8곳 중에서 그래도 SK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유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빠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볼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빠르면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다국적 임상 3상을 할 전망인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백신 뭐 다 맞아 대부분 1차 접종은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97% 이상 그리고 지금 선호하는 게 다 화이자 백신 선호하죠. 그다음 모더나, 얀센, 뭐 노바백스 거 이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맞았고 해외 백신을 선호하고 그렇다면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뭐 그 못 맞고 있는 저소득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그 자금을 들여서 이 백신을 사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바이오로직스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긴 한데 문제는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사업적 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지금 노바백스의 주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사업적 가치가 있었고 지금 다 맞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도 코로나19가 완화되니까 노바백스는 주가가 저렇게 됐는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가는 노바백스의 그 모습을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노바백스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그러한 수요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도망가는 게 맞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A스토리입니다.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줄었다는 소식에 오늘 콘텐츠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A스토리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올라왔어요, 지금. 아, 올라왔어요? 네, 0.16% 상승으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네, 네.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지금 이 그 OTT 플랫폼들의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회사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다 흔들리고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그동안 잘 나갔던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도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A스토리가 만약에 20개월 선을 붕괴한다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 엄청 빠졌죠. 러시아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이제 볼 게 없고 저거 뭐 종이의 집이니 이런 거 처음에 많이 봤잖아요. 기묘한 이야기. 다 봤어요. 정말 시즌 1부터 싹 다 봐가지고. 볼 게 없는 상태에다가 구독료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도 줄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지금 그 근본적인 그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 전환했을 때 자체적으로 빠지는 기본적인 거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까지 더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는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0개월 선마저 붕괴시켰고요.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예요. 월트 디즈니는 원래 디즈니랜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올라가야 정상인데 빠지고 있어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치. 여기서 지금 저기 옛날에 그 지연우 씨랑 그 10년 전에 나온 그거 있죠. 그 드라마. 아직도 그게 1위를 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근데 아이치도 급락하고 밑에 다 붕괴해서 빠지고 있죠. 지금 OTT가 다 빠지는 이유가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 사회로 가니까. 그렇다고 뭐 영화관이 확 잘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비대면 사회에서 엄청 많이 보는 거에 비해서 수요는 줄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 사태로 뭐 그 빠져나간 그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은 왜 안 좋냐면은 OTT 플랫폼의 인기가 없어진다는 거는 OTT 플랫폼에 탑재될 콘텐츠의 중요도도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승리호라던가 낙원의 밤이 원래 영화관을 갔어야 되는데 넷플릭스에 걸렸는데 이제는 영화관으로 갈 수가 있다. 네. 뭐 그런 개념도 되겠죠. 그래서 A스토리에 지금 무당을 기대하고 있지만 A스토리의 무당은 아직 나오려면 멀었다. 그 때문에 향후 차기작까지 공백기가 있어서 네. 지금 일단은 지리산의 실패 여파가 아직도 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20개월 선을 안 깨면 좋은데 20개월 선을 붕괴하고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은 봉우리 3개짜리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개월 선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